활용 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 썰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1분 썰은 특급 비밀인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딱 있거든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학생들이 잘 못 외우는 단어들이 있긴 있는데, 잘 못 외우는 게 유난히 있어. 자기한테만 잘 못 외우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랑 있다 그러면은 얘가 잘 못 외우는 거다. 그러면 이 A하고 B를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A, B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시는 과정에 얘를 보는 동안 얘를 까먹고, 얘를 보는 동안 얘를 까먹기 때문에 까먹었다 외웠다 이게 자동으로 최단기간에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 했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고 다시 하고, 한 20분 정도 다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암기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했다가 또 20분 기다렸다 또 하고, 또 20분 기다렸다 또 하고, 언제 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20분을 확확 줄여주면서 반복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제가 개발한 연독법이라는 건데, 이 두 개를 번갈아서 해주시고, 다시 이 두 개를 번갈아서 이거 네 번 하고 이거 네 번 하고 하면은 뭐 못 외울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암기가 안 되는 학생부터, 그 다음에 정말 애들이 못 외우는 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그거를 직접 수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다른 선생님들 물론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 대형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 많지만, 저는 그런 대형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히 공부 제일 못하고 암기력 제일 안 좋은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암기가 잘 되는지 그 방법은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분 썰은 여기까지입니다.